네, 이곳은 푸켓 타운 인근에 위치한 라사다 항구입니다. 라사다 항구는 피피 섬으로 가는 페리보트, 스피드보트를 탈수 있는 곳이고요. 자, 이곳은 입구에 이어 같이 검문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티켓을 받고요. 보통 30분 이내에 나가는 차량들은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주차비를 내지 않는데요. 1시간 이상이면 주차비를 받고요.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주차비는 추가됩니다. 자, 잠깐 들렀다가는 차량들은 주차비를 내지 않습니다. 태국의 쇼핑몰하고 비슷하죠? 보통 30분, 뭐 1시간 이내에 잠깐 들렀다가는 차량들은 주차비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인 경우들은 주차비를 냅니다. 자, 제가 앞에 주차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 주차 게이트 주차비 정산하는 곳이고요. 자, 지금 보면 카드를 잃어버리면 백밭이라고 합니다. 주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주차 체크합니다. 자, 주차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자, 보니까 처음 10분, 10분만 무료입니다. 10분만 무료고요. 10분에서 아까 11분에서 1시간까지는 20바시입니다. 지금 촬영을 할 테니까 보시고 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10분만 무료고요. 10분 지나면 20바시입니다. 그리고 1시간까지 20바시고요. 또 1시간 넘어가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푸켓타운 라스다항구 주차비와 관련해서 촬영을 했고요. 자, 이제 라스다항구 티켓 판매소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넉넉합니다. 주차 공간이고요. 자, 우측에도 주차할 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차량들은 보통 이곳에서 멈춰왔고요. 승객들을 실어 내립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고요. 자, 이곳은 페리보트 데스크들이 각각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여기는 시트란입니다. 시트란, 투어보트, 시트란, 페리보트 티켓팅 하는 곳이고요. 자, 안쪽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PP 사바이 마린이 있고요. 스피드보트 그리고 페리보트 티켓팅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안다만 웨이브입니다. 안다만 웨이브가 게이트 1첫 번째 위치합니다. 게이트 1첫 번째 위치하고요. 여기가 안다만 웨이브 S입니다. 자, 여기가 티켓팅 하는 곳이고요. 입구 쪽에는 시트란이 위치합니다. 네, 앞에는 시트란이 위치합니다. 자, 이게 티켓팅 하는 곳은 이곳이고요. 대합실도 이곳입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은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커피숍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커피숍들이 있는 곳이죠. 자, 커피 코너는 태초클럽 티켓 픽업
장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좌석들이 있죠. 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 터치클럽 차량 운전사들이 와서 이름을 호명합니다. 자, 이것은 PP 코너입니다. 각 터치클럽 픽업 장소입니다. 라사다 항구 터치클럽 픽업 장소입니다. PP 코너고요. 바로 꺾어지는 지점이 이쪽입니다. 터치클럽 직원들은 여기 우측에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운전사들이 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는 커피 코너입니다. 여긴 피자도 판매하고요. 네, 피자도 판매합니다. 자,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자, 과일 음료, 네, 과일 음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케밥도 있습니다. 케밥. 자, 그리고 샌드위치, 햄버거, 버거 종류 있고요. 핫도그가 있습니다. 자, 크로아상인데, 네, 여기도 커피 코너네요. 크로아상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환전소도 있습니다. 네, 여기 환전소도 있고요. 환전소도 있습니다. 자, 음료, 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라운지 끝인데요. 네. 크롱스리 뱅크 ATM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TM 기계가 있어서 돈을 뺄 수 있고요. 자, 여기 ATM 표시가 있죠. 자, 이쪽도 안쪽에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응급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다만 웨이브 마스터 데스크고요. 자, 이쪽엔 별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지는 다 보여드렸고요. 자, 다시 티켓팅하는 부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제 안쪽에는 좀 쉴 곳이 있습니다. 좀 조용히 쉬고 싶으신 분들은 안쪽에 의자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와서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푸켓타운 라사다 항구입니다. 자, 이곳에는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그리고 간단한 태국 요리 등을 판매하는 샵들이 있습니다.